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용문화재 80호 자수장 이수자 윤정숙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제가 자수를 시작한 지는요, 어느덧 45년이 흘렀고요. 제가 자수를 시작한 시기에는 전통자수라는 용어보다는 동양자수라고 불리는 때였어요. 친척 고모가 간에 수공업을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전통자수 종목이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을 받으면서 전통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자수는 실과 바늘, 직물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나타내며 색상, 용도, 채도의 변화뿐 아니라 재질에 따른 광택과 질감의 변화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 생활 공간 어느 곳이나 장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문발, 액세서리, 벽걸이, 보석함, 조명, 가구 등, 그리고 한땀 한땀 정성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매력입니다. 자수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클래스도 직접 열어보고 또 그룹으로 수업도 진행하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전통자수를 접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치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자수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대표님과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많은 분들께 우리 전통자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키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자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여러분 일상에서도 전통자수를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는 나만의 자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전통자수 매력에 푹 빠져봅시다.